자, 시작하자고요. 자, 이제 양도 소득세로 들어갑니다. 자, 36문제로 됐네요. 3페이지. 자, 양도 소득세 집중해야죠, 이제. 자, 5문제에서 6문제 정도가 평균적으로 출제돼요. 자, 15번. 자, 소득세법상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 재산을 모두 골라라. 모두. 단 어디 거요? 국내 거. 자, 기역 지역권은 X. 지역권은 X죠? 그 다음 미등기 X. 그 다음 디귿 취득권리 O. 그 다음 디귿 영업권은 고정자산과 함께 가야 돼요. 분리 X. 그 다음 전세권 옆에 또 하나 적어요. 지상권. 그럼 과세대상이 몇 개예요? 두 개. 답이 몇 번? 1번. 1번이에요. 그러나 지문을 잘 봐야 돼요. 국외라고 나오면. 국 왜라고 나오면 3개로 바꾸죠? 그럴 때는 답이 몇 번으로 바뀌어요? 4번으로. 니은 때문에 임차권. 임차권. 국외는 등기 미등기 안 따져요. 국외라고 나오면 답이 4번이에요. 국내니까 몇 번이다? 1번. 답은 1번. 답은 지대로 적어요. 가장 기초. 자, 다음 16번. 다음 중 양도로 보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양도로 보는 경우죠? 기역,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거는 환지처분은 사고 파는 게 아니죠. 지목과 지번이 당연히 바뀝니다. X. 보류지도 X죠. 어떨 때 양도해요? 매각시. 팔아야 양도해요? 팔아야. 자, 그 다음 2번. 이혼 위자료. 위자료는 옆에 적어요. 대물변제. 양도로 봐요. 위자료는 대물변제. 5. 자, 그 다음 비읍은 또 이혼 나왔다. 이혼인데 뭐다 이거? 재산분할. 이거는 부부의 공동재산이죠? X. 사고 파는 게 아니다. X. 그래서 유의자료와 재산분할 딱 정리됐어요. X. 자, 그 다음 지적경계선 변경. 분할. X. 이건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 별 하나 딱 붙여요, 이거. 디귿. 리을은 반드시 알고 가야 돼요. X. 자, 그 다음 구체적으로 리을. 디귿에 따라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는 양도로 봅니다. 5. 20%까지만 봐준다 그랬죠? 초과하는 경우는 양도야. 그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양도가 아니야. 초과하는 경우예요? 아니하는 경우예요? 하는 경우니까 양도지. 5. 아니하는 경우는 X예요. 20%, 100분의 20, 30 하면 틀려요. 이거는 뭐다? 오. 자, 그 다음 미음.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아닌 자. 아닌 자지? 아닌 자는 무조건 채무는 뭐다? 채무는 양도로 본다.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채무. 그러니까 양도로 본다. 오. 그럼 나머지는 뭘로 봐? 증여로 본다. 아, 증여로 본다. 증여세죠? 채무는 양도로 본다. 오. 그래서 옳은 거는 모두 몇 개예요? 세 개. 뭐가 옳아요? 니은. 리을. 미음. 세 개네요, 세 개. 특히, 디귿과 리을은 별표시해요. 반드시 지문. 무조건 출제해요, 이거 디귿, 리을은. 자, 그 다음 17번. 자,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틀린 거네. 1번. 양도라면 매매, 교환. 중요한 거는 유무상을 물어볼 때는 뭐가 나와야 돼? 유상. 유상. 무상하면 틀려. 유상. 그리고 등기등록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맞죠? 맞고. 자, 그 다음 2번은 또 나왔네. 도시개발사업. 이번에는 보류지가 나왔네. 보류지? 보류지는 X죠. 근데 보류지를 뭘로 지급했어? 공사비 대가. 옆에 적어. 대물변제. 양도로 보는 거예요. 공사비는 현찰로 줘야죠? 땅으로 주면 대물변제. 양도로 본다. 오. 자, 그 다음 3번. 이번에는 배우자 직계존미속 간이네. 간. 아까는 아니죠? 그럼 부담부증여는 채무는 양도로 안 봐요. 짜고 하니까. 채무를 공제하냐고. 전체 뭐다?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가. 그리고 채무는 양도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맞네. 전체 증여추정. 자, 그 다음 4번. 법정 요건을 갖춘 양도 담보. 담보. 여기까지는 담보죠? 그러나 양도로 안 봐. 그러나 채무 불리행 시 변제 충당되면 팔아먹은 걸로 보죠?
양도로 본다. 맞네. 그럼 틀린 답은 5번밖에 없네요. 5번. 자, 환지처분. 지목과 지번이 바뀌죠? 그럼 양도로 보지 않죠. 뒤에가 틀렸잖아요. 지목이 당연히 바뀌죠. 양도에 해당한다 틀렸죠?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5번밖에 없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거. 그 3번은 별 하나 딱 붙여. 3번. 부담부 증여.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 왼쪽은 아닌 자. 딱 구분해야 돼요. 자, 그 다음 18번. 18번은 별 3개 붙여요, 이거. 별 3개 붙이라고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양도 또는 취득 시기. 뭐를 따질 때 필요합니까? 보유기간.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그래서 보유기간은 원칙이 항상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따지는 거죠? 양도세. 자, 1번. 매매계약서 등 기재된 잔금 지급일 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더라도 양도세는 항상 밑줄 긋고 실제. 실제. 실제는 계약상이다, 사실상이다. 사실상. 절대로 양도세는 사실상 써야 돼. 계약상을 쓰면 안 돼요. 5. 그 다음 매매 이전한 부동산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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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받아서 팔았죠. 과거로 돌아갑니다. 확정 판결을 틀렸잖아요. 그 자산이 뭐다? 당초 취득일. X. 확정 판결하면 세금이 없어요. 금방 팔면은 당초 취득일. 그래야 세금이 나오죠. 자, 그 다음 환지처분.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전자가 들어가야죠.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환지 전 취득일. 전자가 들어가야 돼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은 이길 어떨 때 쓰는 용어예요. 증가 감소. 증환지 감환지가 있을 때는 이 지문을 써. 이거는 권리 면적만큼 받고 파는 거죠. 전자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자, 일단은 3번도 X죠.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자, 그 다음 4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관한 보상에 관한 법률. 이거 수용당했잖아. 수용. 자, 수용당하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중팔은 날. 개인차가 다 다르죠. 대금 청산일. 두 번째는 수용 개시일. 세 번째는 등기 접수일. 빠른 날. 단 주의하자. 소송이 걸렸죠. 이제 소송. 보상금 공탁해서 소송이 걸리면 양도일은 언제다? 소송 판결 확정일. 소송이 확정돼야 양도세를 징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사업인정 고시일이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소송이 들어가면 소송 판결 확정이 나야 이날이 양도일이라고요. 틀렸네. 자, 그 다음 장기할부는. 장기할부는 뭐다? 중빠른 날이 나와야죠. 소인사 중빠른 날. 이 사연은 취득세 용어예요. 연부취득. 사연은 취득세 용어라고요. 연부취득. 그러나 양도세는 소인사 중빠른 날. 잠깐, 중빠른 날이 나와야 돼. 법조문대로. 그래서 올바른 거는 몇 번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네. 자, 그 다음 19번. 별 두 개 붙여요. 별 두 개. 자, 19번으로 들어가요. 다 같이 문제 한번 읽어봐요. 다음은 시작. 이거 비교 문제죠. 양도세의 취득시기와 취득세의 취득시기예요. 옳지 않는 것. 자, 증여. 양도세는 받아야 소득이 되죠. 받은 날. 취득세는 행위세니까 계약일. 뒤바뀌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효취득. 양도세는 과거로 돌아가요. 점유개시일. 취득세는 행위세니까 완성일. 맞죠? 자, 다음 상속은 원칙이 뭐다? 둘 다. 상속개시일, 상속. 피가 들어가면 틀려. 상속일의 취득일. 피를 지워야 돼요. 상속일의 취득일이 상속개시일이에요. 피는 딱 두 군데만 들어가. 알아들었나요? 뒤에서 나와요. 피를, 원칙은 뭐다? 둘 다 상속개시일이에요. 그 다음 자가건물, 건축물. 원래 똑같아. 사용승인서 교부일.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뭐다? 이럴 때는 뭐 이렇게 가고. 그러나 취득세는 내주는 날. 결국 교부일이야. 중빠른 날. 법조문이. 결국은 똑같은 날이야. 결국은 똑같은 날이라고.
똑같은 날인데 과세 권자가 다름으로 이렇게 법조문을 중빠른 날 취득세는 결국 양도세도 뭐다? 전에 사실상 사용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사용을 결국 중빠른 날이야. 결국 똑같은 거라고요. 자, 그 다음 개인간. 개인간 양도세는 절대로 계약상을 안 써요. 사실상. 그러나 취득세는 계약상 쓰죠? 그럼 옆에 저거 다섯 개. 국, 외, 공, 밤, 법은 취득세도 뭘로 써? 사실상. 다섯 개를 뺀 나머지는 다 계약상이에요. 그러나 양도세는 절대로 계약상을 안 써요. 실제 주고받은 날 사실상.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요. 3번. 3번. 자, 20번으로 들어갑니다. 양도세 식은 정리됐죠? 식은 알고 가야죠, 이거? 마이너스. 자, 머릿속으로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지금부터는. 세 가지를 빼면 뭐가 나와요? 양도차익. 이 식은 오늘 끝날 때까지 지우지 마세요, 오전에. 그럼 양도차익에서 빼는 게 뭐다? 차익에서 빼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러면 실질소득이 나오죠? 소득이 나오고 소득에서 빼는 게 뭐다? 기본공제. 기본공제.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 과세표준. 그 다음에 이제 뭐를 곱해요? 세율. 그럼 여기서 잘 봐요. 이 신고를 안 하면 이게 늘어나죠. 가산세가 붙잖아요. 신고를 안 하면. 알아들었나요? 그럼 취득세는 여기에 20%가 늘어나. 양도세는 여기가 아니라 납부할 세액에 20%가 늘어나. 아까. 그럼 예를 들어서 산출세액이 나오죠. 공제받은 게 있으면 공제를 빼주고 감면받은 게 있으면 빼야지. 없으면 말고. 그럼 빼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가 나와? 납부할 세. 그래서 양도세는 뭐다? 무신고하면 여기에 20%가 붙는 거예요. 취득세는 여기에 어려우니까 20% 붙고. 아까 설명했어요. 양도세에서 가산세를 물어볼 때는 여기에 곱한다. 여기에 곱하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자, 20번. 다음 중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했다. 이거 분양권 취득권리죠? 과세표준. 어디를 물어봐? 여기 끝까지 물어보잖아. 자, 그럼 분양권은 1차적으로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구하지?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은 장기는 안 해주잖아. 안 해줘? 장기는 뭐만 해줘? 토, 건, 조만. 조합원 입주권만 해주잖아. 그럼 이거 안 해줘. 그럼 이해가 바로 이해가 되지? 예를 들어서 이게 1억이다. 그럼 이게 1억이야. 그러나 기본공제는 해줘요. 기본공제는 해줘. 얼마? 250. 그럼 과표는 얼마가 나와? 9,750. 그럼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세표준. 답이 몇 번이에요? 답이 몇 번? 4번. 아, 이거잖아. 이거 양도차익.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필요경비. 그럼 이게 1억이다. 그럼 이해가 바로 뭐다? 이해가 되죠? 그러나 기본공제 빼야 돼요. 그래서 이해에서 기본공제를 빼면 과표.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 4번. 장기는 안 해주지만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를 빼야 과표가 나온다고요. 자, 응용으로 들어갑니다. 소득금액을 물어볼 때. 과세표준이 아니라 양도소득금액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식. 과세표준을 물어보니까 4번이요. 그럼 이제 이해를 물어보고 있다. 양도소득금액. 그럼 이해를 물어보니까 뭐다? 이해가 이해잖아. 그럼 양도차익 공식이 답이네. 그럴 때는 답이 몇 번으로 바뀌어요? 2번이잖아. 2번이 양도차익 공식이잖아. 아이고, 이거 총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기타 필요 경비. 알면서도 지금 가만히 있는 거지 지금. 기타는 두 가지를 합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꾸준히 열심히 하신 분들은 차차차 답이 나와요. 자, 그럴 때는 2번으로 벗겨요. 자, 21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21번 봤어요? 네, 21번. 자, 이것도 별 3개 붙여요. 21번 별 3개, 별 3개 붙이라고요. 붙였어요? 실거래가 이거로, 실거래가 이거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여기 보세요. 뭔 뜻이에요? 이게 필요경비지. 그럼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면 양도가 여기서 공제 받는 거예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제 못 받는 거예요. 이거. 자, 1번.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부가가치세는 포함한다, 공제 받는 거죠? 구체적으로 누구다? 사업자다, 비사업자다? 비사업자. 비사업자는 공제받아요. 왜? 환급 못 받았기 때문에. 적었어요? 그럼 1번 옆에 또 적어. 또 하나가 있어. 제10조 제6항.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 못 받죠. 양도세 계산할 때. 비사업자가 공제받는 거예요. 근데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하잖아. 폐업하면 창고에 뭐가 남아있어? 잔존재화. 잔존재화가 남아있잖아. 창고에 잔존재화가 남아있을 수 있죠? 그럼 이제 사업자는 뭐다? 사업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한 거는 환급받았잖아. 환급받으니까 양도세하고는 관련이 없어. 근데 이 잔존재화는 뭐다? 원래 법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돼 있어. 알아들었나요? 여기는 환급받았지, 사업자.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못 걷었잖아, 국가에서. 그럼 부가가치세는 10% 걷게 돼 있죠? 그럼 이럴 때는 걷는 거야. 폐업하더라도 재화가 남아있으면. 그럼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 양도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폐업 시 부가가치세가 나왔다 그러면 공제한다. 알아들었나요? 사업자가 납부한 폐업 시 잔존재와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안 한다? 한다. 반드시 알아야 돼, 이 지문도. 자, 폐업 시 잔존재와 공제한다. 됐어요? 자, 그 다음 2번. 그래서 1번 아주 중요한 용어예요. 이거 제10조 제6항은 무조건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뭐다? 폐업 시 잔존재와, 잔존재화에 대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도 포함해서 공제를 해준다고요.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 2번은 부당행위, 특수관계, 시가초과액은 공제 못 받죠? 시가초과액은 당연히 포함하지 않는다. 공제 못 받아요, 양도가액에서. 자, 그 다음 3번. 양도자산의 보유경전에 그 감가상각비 미출 거고, 감가상각비도 취득가액에서 공제 받는 거죠? 근데 원래 어디에서 공제 받았어? 사업소득. 그럼 사업소득에 산입해서 공제받았지? 그럼 공제받은 만큼 어디에서?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받았으니까 공제한다, 제외한다. 받은 만큼 취득가액에서. 그리고 포함하지 아니한다. 세 가지가 똑같은 지문이에요. 이거. 아,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았잖아. 그럼 받은 만큼 이중과세, 이중공제 받으면 안 되니까 취득가액에서 빼버려야 돼요.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3번. 공제하지 아니한다. 틀렸잖아. 공제한다. 아, 3천만 원 공제 받으면 취득가액에서 3천만 원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들었어요? 답이 몇 번? 3번. 이중공제 받지 말라. 자, 그 다음 4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이거 수용당했죠? 수용당했잖아.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 또는 수용. 그랬을 때 세 번째 줄 밑줄고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돈 더 달라고 보상금 증액, 증액 더 달라고 소송이 들어갔지? 필요경비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중요한 거는 뭐다? 증액과 관련하여. 관련 없이 그러면 틀려요. 관련하여 소송 비용은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증, 전체 소송 비용을 공제받는 거예요?
증액과 관련된 소송 비용만 공제받는 거예요. 증액과 관련된 소송 비용. 전체 소송 비용 하면 안 돼요. 증액과 관련하여. 이게 포인트예요. 증액과 관련한 거는 다 공제받는 거예요. 아, 그게 증액. 아, 그렇죠. 그게 증액과 관련된 거잖아요. 초과된 게. 아, 보상금이 이때 1억이다. 보상금이 원래 1억이라고요. 근데 3억 달러. 어? 그럼 소송이 들어가야죠. 그죠? 그래서 증액과 관련한 소송비용은 무조건 경비로 떨어져요. 예. 이해 안 되세요? 아, 좌우간 그러나 소송 비용도 있잖아요. 터무니없게 짜고 하면 있잖아. 조사가 들어가요. 알아들었나? 그냥 일단은 증액과 관련된 소송 비용은 공제해줘요. 뭐 100억이든 200억이든 상관없어요.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 5번 현재가치할인 자금은 공제받죠? 이거 현재가치할인 자금을 개인들은 뭐라 그래요? 약정에 의한 의자. 약정이자 공제받아요. 약정이자 즉 장기할부이자라고요. 장기할부이자를 뭐라 그래요? 사업자는 현재가치할인자금, 개인은 이자 상당액. 이거 약정이자예요. 그럼 대출이자는 공제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고. 그래서 현재가치할인자금을 뭐라 그래요? 약정이자야. 할부이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자, 그 다음 22번. 자, 다음은 양도소득세. 지금부터는 뭘로 간다? 자, 칠판 한번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이 나오죠?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잖아. 그럼 양도차익이 나오면 물가상승분을 빼는 거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일단은 기초가 뭐만 해준다? 토, 건, 조. 몇 년 이상? 3년 이상. 기본이요. 자, 1번. 1세대 주택을 보유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장특공제 적용해서 제외된다. 틀렸죠? 다주택자도 해줘요. 어떻게 공제를 할까요? 1세대 1주택이라고 나오면 최저 몇 프로? 24에서 최대 몇 프로? 80%. 그리고 나머지 다주택자 토지 조합원 입주권은 10에서 최대 30. 이렇게 자산별로 각각 공제해야 돼. 구분해야 돼요. 다주택자는 1로 가서 공제받는다고요. 이게 기초잖아. 1세대 1주택은 기본적으로 고가주택이에요. 최저 이렇게 최대 80. 나머지는 이렇게 이렇게 기초. 이게 머릿속으로 기억나야 답을 쓰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서. 자, 제외한다가 아니라 포함한다 또는 공제한다. 자, 그 다음 2번 법령이제 관한 비사업용. 비사업용은 뭐다? 투기 목적이죠? 공제를 안 해줘. 아니한다. 맞죠? 사업용은 공제해요. 비비. 그 다음 3번. 법원의 결정에서 양도 당시 취득하는 등기가 불가능하다.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등기된 걸로 봐요. 불이익이 없어. 적용한다. 아니한다. 틀렸잖아요. 답이 몇 번? 3번.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아, 옳은 거네요? 틀렸네. 고쳐야 돼요. 적용한다. 자, 그 다음 4번.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 토건 조만 해줘. 조. 몇 년 이상? 법 요건이 3년 이상. 5년 이상은 요건을 물어보죠? 틀렸네. 5년 이상을 뭘로 고쳐야 돼? 3년 이상. 틀렸어요. 근데 5년인 경우. 5년인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그럼 맞아. 5년인 경우 하면은 범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이상, 이하 이런 거는 요건이에요. 요건. 5년인 경우면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0번. 10년 이상 보유한 뭐다? 상가. 그럼 상가는 여기 오잖아. 상가는 여기 오죠? 최저는 뭐? 10. 최대는 30. 그래서 30 맞죠? 왜 틀렸어요? 양도 차익. 항상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차익에서 곱하는 거예요. 가액하면 틀려요. 양도 차익. 그래서 옳은 거는 몇 번이에요? 2번. 2번이네. 옳은 게 2번이에요?
맞다. 비사업용 토지는 안 해주잖아. 자, 그 다음 23번. 자, 23번으로 가자고요. 23번. 이거 별 두 개 붙여요. 23번은 별 두 개. 별 두 개 붙이라고요. 자, 다음은 양도 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자, 국내 거주자가 토지와 주식. 주식. 그럼 토지는 1호지? 주식은 2호잖아. 손해났잖아. 결손금. 그럼 2호끼리는 합산하지 않아야 한다. 맞죠? 주식은 합산 안 해요. 앞에 거랑 단 나왔다. 2월 넘어가서 손해난 거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투기 목적은 안 해줘요? 없다. 사업자는 있다 해요. 10년 안에 아까. 양도소득세는 올해면 올해 끝나. 내년으로 넘어가서 공제 못 받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도 X죠? 전체 지문은. 자, 그 다음 2번은 비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비가 붙으면 조심해야 돼.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10억원이니까 무슨 주택이야? 고가주택. 고가주택. 그래, 1세대 1주택이죠? 그럴 때는 최대 80이다. 틀렸잖아.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장기와 기본공제는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요. 알아들었나요?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준다고요. 그럼 여기 봐. 이 1세대 1주택은 누가 팔아야 돼요? 거주자가 팔 때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주자. 그래서 비거주자가 팔 때는 여기에서는 안 해주고 여기에서 해주는 거라고요. 여기서. 거주자가 팔 때는 이렇게 해줘. 비거주자가 팔 때는 여기서 안 해주고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그럼 빗자를 지워. 비를 지워야 맞는 지문이죠? 비를 지웠어요? 그럼 최대 몇 프로? 80. 반드시 최대 앞에는 양도 차익. 가액하면 틀려요. 됐죠? 자, 그 다음 3번 조합원 입주권. 과로 조심해야 돼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승계 조합원은 투기 목적 안 해줘요. 원조합원만 해줘. 그래서 3년 여부는 언제까지 따진다?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까지 3년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까지 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자, 그 다음 4번. 양도소득금액 계산식.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나왔다. 국외. 국외가 나오면 항상 조심하자. 장특공제 안 해주죠? 기본공제는 해줘요. 국외는 장특공제 안 해줘. 그래서 적용한다. 틀렸죠? 적용하지 아니야 한다. 국내 것만 해주는 거예요. 장특공제. 자, 5번. 매년 출제되잖아. 배우자 또는 직계 준비해서 5년 이내에 증여받은 2월 과세. 2월 과세는 항상 계산은 누구 중심이야? 증여자. 그래서 증여받은. 틀렸잖아. 증여한. 증여받은은 수중자잖아. 증여한. 증여자 기준이죠.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기산하고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3년 여부를 따진다고요. 그리고 그냥 상속이 아니라 무슨 상속이야? 가업상속.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피. 피는 두 군데만 붙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나왔죠, 지금? 피가 붙어야 돼. 무슨 상속일 때만? 가업상속. 그냥 상속은 안 돼요. 가업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늘려주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죠, 전체 지문은? 두 번째 줄. 받은이 아니라 한. 그럼 5번 옆에 적어. 이럴 때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증여자다 수중자다? 맨날 증여자래. 계산만 증여자 걸로 하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는 수중자예요. 수중자. 2월 과세 계산만 증여자 걸로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23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몇 번? 3번. 자, 그 다음 24번.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기본공제는 인적공제죠. 저 장특공제는 토건조란 자산을 보고 공제하는 물적공제고, 이거는 인적공제예요. 인적공제 대 어떻게로 나누어서 소득공제.
별로 나누어서 각각 연 얼마야? 이렇게 공제한다고요. 자산별 하면 안 돼요. 소득별. 자, 올라가자고요. 1번 양도, 소득, 과세세상 모두 맞죠? 기본공제는 모두야 모두. 그리고 두 개든 세 개든 비사업용통이든 받을 수 있다. 뭐 빼고는 다 받을 수 있어. 미등기 빼고는. 국외 것도 받아요. 미등기 빼고는 다 받는 거예요. 250. 자, 그 다음 2번. 보유기관에 관계없이 보유기관 안 따져요.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면 미등기 나왔다. 그 다음 미등기는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 2번. 이거 별 하나 붙여요. 2번. 연도를 달리했다. 연도를 달리했죠? 그럴 때는 올해 하나 팔고 내년 하나 팔았죠? 그럴 때는 각각 250. 각각이 꼭 들어가야 돼요. 연도를 달리했기 때문에 올해 하나 팔고 250 받고 내년 팔면 이거는 연 250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4번.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 국내 양도, 국외, 국외 이렇게 나왔잖아. 나왔죠? 국내, 국외 다 해주는 거예요. 모두 적용하며 거주자의 하나야 틀렸잖아.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요. 어떻게 고치면 맞아? 거주자에 대하여. 그러면 맞아. 하나야 틀려. 비거주자도 다 해준다고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 4번. 자, 그 다음 5번.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항상 소득별은 2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 과의 동그라미. 1호 자산이잖아. 과. 소득별이니까. 그리고 주식은 따로 간다 그랬죠? 과. 주식 또는 출자지분. 그래서 각각 연 얼마다? 250. 과자가 어디에 붙었는지 봐야 돼요. 기타 자산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기타 자산이 주식이랑 붙어 있으면 틀려요. 자, 그럼 칠판 보자고요. 칠판 봐요. 2로 2호로 나누잖아. 소득별로. 응? 그럼 국내 거 국외 거를 팔았다. 그럼 2로 2호가 있으면 얼마 받아? 그럼 500 받죠? 그럼 국외 거는 따로 계산해요. 2로 2호를 팔았으면 그래서 최대 얼마 공제받을 수 있다? 국내 국외가 나오면 최대 얼마? 천만 원. 따로따로 물어볼 때는 최대 얼마야? 200, 500이에요. 같이 물어볼 때 잘 봐요. 국외, 국외. 자, 잘 봐요. 근데 잘 봐. 잘 보라고요. 1호 자산, 소득, 1호 소득, 1호 소득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1호 소득이 430만 원이야. 그 다음 2호 소득을 계산하니까 580만 원이야. 그 다음 여기 국외 걸 팔아서 1호 소득을 계산하니까 600만 원이야. 그럼 2호 소득을 계산하니까 240만 원이야. 그럼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 액수 한번 계산해봐요. 소득이 이렇게 계산됐다 가정하고. 최대 얼마? 최대 기본공제액은 얼마야? 250 빼죠? 500. 여기서 250 빼지? 이거는 240이잖아. 그럼 최대 얼마야? 990을 찍어야 돼요. 그럼 250이 안 되니까 240만 빼야 되잖아. 이게 없다면? 이게 없어. 그럴 때는 750이지. 알아들었나요? 뭐 계산 잘해야 돼요, 이거. 아, 이게 없다면 여기는 2호는 공제 못 해주잖아. 그럴 때는 750. 이렇게 나오면 뭐다? 990. 됐죠? 응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고요, 이번에 저거. 자, 그래서 24번은 끝났네. 자, 그 다음 25번. 자, 별 3개 붙여요. 25번 별 3개.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세율 틀린 것. 국내. 국내야 국내. 국내. 자, 2년 이상 보유했다. 등기된 토지. 2년 이상 뭐를 팔아서? 부동산. 2년 이상은 초과 누진이죠. 그래서 1200만 원까지는 몇 프로? 6%. 초과 누진이에요.
단 과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몇 년 이상? 1년 이상. 이거잖아. 6에서 38. 초과누진 5단계. 그럼 앞에 거는 알아야 돼. 이거는 과표가 얼마야? 1200만 원까지. 6% 누진세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2번은 골프용권은 기타 자산이죠? 골프용권은 절대로 보유기간에 속지 말자. 언제나 뭐다? 6에서 38. 50% 틀렸잖아.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에 속으면 안 돼요. 무조건 6에서 38. X.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네. 자, 3번. 지정지역. 투기지역이네. 뭐 팔았어요? 비사업용 토지. 그리고 또 하나 저거. 1세대 3주택 이상. 지정지역에서. 비사업용 땅을 팔거나 또 하나 뭐라고요? 1세대 3주택 이상.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2년 이상이죠? 보유기간이? 그럼 여기 봐. 2년 이상은 어떻게 돼? 6에서 38%죠? 그럼 지정지역이니까 무조건 몇 프로를 할증한다? 10%를 더한다. 할증. 2년 이상일 때는 100분의 10을 더한다. 할증하는 거예요. 할증은 이럴 때만 쓴다고요.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지정지역이 없다면 그냥 6에서 38%예요. 지정지역이 나오니까 10을 할증하는 거예요. 더한다고요. 맞는 점은 2년 이상. 자, 4번. 하나의 자산이 세율 중 둘 이상. 둘 이상일 때는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따로따로. 그래서 산출세액이 나오죠? 큰 거. 큰 거. 맞잖아요. 그러나 4번. 하나의 자산의 세율 중 둘 이상 해당할 때는 작년 답은 뭐야?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거는 지방세 용어예요. 올해부터는. 그러나 양도세는 각각 계산해서 큰 거. 자관 높은 세율 하면 틀려. 그러나 지방세는 맞아요. 자, 그 다음 5번. 양도소득세 세율. 세율. 적용 항상 보유기간은 원칙이 뭐다?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다만 상속받았네. 세율 물어볼 때 상속받으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 피. 두 개 다 나왔다. 피는 두 군데만 붙어요. 두 군데. 위에 꼭대기 5번. 가업상속, 장특공제. 그리고 세율의 상속은 무조건 뭐가 붙는다? 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26번.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미등기가 뭐예요? 등기가 가능한데도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거죠?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적용한다. 맞잖아요. 자, 우리가 미등기로 팔더라도 계산공제 씩 한번 적어봐요. 추계 결정할 때 계산공제 쓰죠?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될 때는 추계 결정하잖아. 매각만기로. 그때 기타 필요경비는 계산공제해요. 시기 어떻게 돼?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공제율. 그럼 이거 공제율은 알 거 아니에요. 등기되면 몇 프로? 부동산은 3%. 미등기는 0.3. 불이익을 주면서 적용하는 거예요. 몇 프로 적용한다? 0.3%. 1000분의 3 적용한다. 맞죠? 자, 그 다음 2번. 미등기로 팔았을 때는 어쩌고저쩌고 감면. 감면이나 비과세나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맞고. 자, 3번. 미등기로 팔았을 때는 장특공제와 기본공제 둘 다 받을 수 없다. 맞죠? 그리고 단기는 바로 미등기예요. 단기가 아니라 뭐다? 장기. 장기는 잔금 청산 전에 사고 파는 거니까 등기 못하죠.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는 미등기로 안 봐요. 단기를 뭘로 고쳐야 돼? 장기. 그럼 답이 4번이네. 자, 그 다음 5번은 법령이 정한 1세대 1주택인데 멀쩡한 게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허가잖아. 그래서 무허가 주택도 2년 보유하면 비과세해요.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미등기로 안 봐요. 불가능한 건 미등기로 안 봐. 무허가 주택도. 그래서 26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네요. 그죠? 자, 넘어가죠. 자, 27번. 별 3개 붙여요. 이거. 별 3개. 27번. 별 3개 붙이라고요.
매년 출제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은 시작. 결국 2월과세 문제죠. 항상 2월과세는 누구 중심으로 양도세를 계산한다? 증여자 중심으로 계산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갑, 다 간단하게 그릴게요. 증여자나 그리고 양도죠. 병에게 예를 들어서 양도. 자, 이렇게 그래서 증여 후 양도예요. 알아들었나요? 1억에 취득하고 8억에 증여받고 10억에 양 팔았다. 그럼 을은 수중자죠? 그럼 뭐를 물어야 돼? 증여세. 그럼 팔았으니까 뭐도 물어야 돼? 양도세. 그래서 2월과세는 항상 양도세 중심이라고요. 그럼 원칙은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해? 원칙은 이거잖아. 증여받은 날 8억, 10억에 팔았다. 원칙은 이거야. 그래서 양도세 띄어먹으니까 몇 년 이내에 팔았을 때,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무조건 2월과세 한다. 1억으로 계산해. 취득가액 1억. 그리고 보유기간 따질 때 장특공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세율. 세 가지를 뭐다?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기초잖아. 기초. 자, 그 다음 두 번째 알아야 될 거. 두 번째 기초는 뭐다? 양도세 계산할 때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증여세는 어떻게 할 거냐? 증여세까지 과세면 이중과세예요. 양도세 계산할 때 두 번째는 납부할세액이 아니라 필요경비에 가산해서 공제해줘. 원래 증여세는 공제 못 받아. 2월과세에 대한 증여세는 공제받는다고요. 그 납부한 만큼 빼줘. 중요한 거는 어디서 빼주는 거야? 여기에서. 여기에서 빼준다 그러면 틀려요. 아, 필요경비에서 포함해서 빼준다고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뺀다 그러면 틀려. 여기에서 빼면 돌려줘야 돼. 돈을 또.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어요. 필요경비. 이게 두 번째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세 번째는 뭐다? 양도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갑이다, 을이다. 을, 수중자. 계산만 갑걸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네 번째. 을이죠, 그죠? 그래서 갑과 을은 연대의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야. 그리고 이 법은 무조건 갑 기준이죠? 조세의 부당한 감소 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1억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이게 뭐다? 2월과세다. 그럼 5년 이내에 팔면은 1억에 취득해서 10억에 팔죠? 양도세 폭탄 맞아. 그러니까 둘 사이에 어떻게? 이혼해. 이혼하잖아. 그럼 이혼하면 2월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이혼했잖아. 남남이잖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한다. 1억으로 계산해. 이혼하더라도 5년 지나서 해야 돼요. 알아들. 5년 이내에 항상 단서가. 그럼 취득가액을 1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세금 폭탄 맞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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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취득가액을 8억으로 해. 2월과세 적용 안 해요. 이게 2월과세야. 그럼 이 5년은 뭘 갖고 따질까요? 취득일이 옛날 거잖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짜를 갖고 따자. 5년. 자, 들어갑니다. 자, 틀린 건 1번. 거주자가 양도료부터 소급 5년 이내. 5년 이내.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딱 세 가지만 된다 그랬죠? 부동산 및 기타 자산 중 시설물 이용권.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토, 건, 특. 모든 부동산 하면 안 돼요. 가족끼리니까. 토지 건물이 부동산이잖아. 기타 자산 중에 뭐다? 이용권만 돼.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이것만. 모두 하면 틀린다고요. 결국 토건특이야.
그다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에 뭐다 여기 봐 취득 당시 1억 증여 당시 하면 틀려 취득 당시 1억 이걸 갖고 하는 거야 증여 당시 하면 틀린다고요 그다 취득 당시 맞아요 증여 당시 하면 틀린 지문 취득 당시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다음 2번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을 증여한 직계 준비속이 어떻게 했다? 사망. 사망은 원칙으로 가지 이월과세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제외하는 거야, 제외. 답이 몇 번? 2번. 그 1번에 과로가 나왔잖아. 위에 1번에 과로. 양도 당시 혼인 관계가 소멸됐다. 이거 뭐야? 이혼. 이상하다. 시험장에 가니까 이혼이 안 보이네. 이게 이혼이야. 꼭대기. 참 글씨만 다르면 헷갈리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그러겠어요. 1번은 뭐다? 꼭대기. 이혼이요, 이거. 이혼은 포함해요. 이월과세에. 그러나 사망은 제외한다. 그래서 적용된다. 틀렸죠? 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3번. 증여받은 배우자 등이 수정일로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이거는 취득일은 옛날 거니까 등기부. 등기부 보고 따져요. 양도일은 나오니까 등기부 맞는 지문. 자, 그 다음 4번. 이월과세 적용제 증여자와 수증자 간 증여세와 양도소득, 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연대납세문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부당거래가 아니야. 없다를 똑같은 지문으로 진다, 지지 아니한다. 지지 아니한다. 연대납세물을 지지 아니한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진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없다. 똑같은 지문이 뭐라고? 지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 5번. 이월과세 중에 증여받은 수증자가 부담만 증여세. 이거 증여세. 여기 봐. 이 증여세는 이중공제 이중과세지? 양도세 가산할 때 어디에 가산해서 빼준다? 필요경비. 납부세액 하면 안 돼요. 산출세액 하면 안 돼요.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를 해준다고요.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필요경비. 그다음 답이 몇 번이에요? 2번. 2월과세 끝났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2월과세 끝났다. 자, 그 다음 28번. 자, 28번 봤어요? 자, 28번은 별 하나 붙여요. 이거. 별 하나. 다음은 양도소득세 부당이익계산 부인이다. 부당한 행위는 부인하겠다 그 뜻이에요. 부당이익계산 부인이죠? 자 여기 보세요. 이해는 이월과세요 가족끼리 하는 거. 부당행위를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우회양도. 우회양도라고 얘기하잖아. 우회양도.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다? 형과 동생 간에 하는 거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 그리고 출발이 뭐다? 증여. 그리고 증여 후 역시 몇 년 이내? 5년은 똑같아요. 양도. 그래서 증여 후 똑같이 5년 이내에 양도라고요. 여기는 증여는 뭐를 해야 돼? 다. 모든 양도자산.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은 뭐다? 증여 후 몇 년 이내에 양도라고요? 5년 이내. 그래서 5년은 공통사항이에요. 알아들었죠? 그럼 똑같아. 1억에 취득하고 8억에 증여받고 10억에 팔았다. 그럼 형이 직접 팔면은 양도세 폭탄 맞지? 그러니까 동생을 통해서 우회 양도해서 양도세를 띄어먹는 거야. 그래서 띄어먹으니까 이 거래가 부당한 거래라고 인정될 때는 양도세를 형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 동생은 무슨 세금 내야 돼? 자, 증여세 똑같아 원리는. 그리고 양도세 이렇게. 그럼 이 법은 무조건 적용하는 게 아니죠? 동생의 형의 뭐다? 5년 이내에 팔 때는 양도세를 계산해봐. 그 다음 동생의 이거를 계산하죠. 두 개를 합쳐. 그래서 비교과세 하는 거야. 비교를 해서 부당한 거래인지 정상적인 거래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양도세가 직접 파니까 2억이 나왔어. 동생은 받아서 파니까 1억 2천이 나왔어.
그럼 정상적인 거래예요? 부당한 거래예요? 8천 줄어들었잖아. 그래서 동생조세가 적은 경우 형이 직접 팔면은 뭐다? 2억겠죠? 동생이 팔면은 1억 2천밖에 못 걷어. 그럼 양도세 8천만 원을 띄어먹으려고 부당한 거래를 했다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계산하죠. 이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형이 어떻게 한다?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무조건이 아니에요. 적을 때. 그럴 때는 2억을 걷어갑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적을 때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증여세 처리. 이제 사람이 바뀌었잖아. 이제 사람이 바뀌어. 증여세는 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고 돌려줘. 돌려줘요. 아, 증여세 돌려준다고. 그럼 양도세 2억만 걷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다? 양도세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증여자다 수증자다? 증여자. 증여자가 직접 한 걸로 본다고 적을 때는 증여자. 그리고 네 번째, 둘 사이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부당한 거래. 돈은 누가 챙겼어? 동생이. 동생이 챙겼지? 형 보고 세금을 내라 그러잖아. 형은 무재산, 돈이 없을 수 있잖아. 그래서 납세 의무자를 증여자로 해놓고 둘 사이는 뭐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근데 이 법은 왜 만들었을까요? 이 법은 동생을 통해서 양도세 줄어들었잖아. 결국은 뭐다? 1억 2천 받았지. 이게 동생에게 넘어가는 걸로 보는 거야. 뒷구멍으로. 이렇게 알아들은 직접 팔면 양도세 폭탄이니까. 그래서 법 마지막이 뭐다?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소득이 뭐다? 수종자에게 동생이죠? 귀속돼. 그럼 이럴 때는 뭐다? 동생이 입증하면 되는 거야. 알아들었죠? 이건 내가 쓴다. 실질적으로 귀속될 때는 뭐다?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 정상적이에요.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실질적으로 동생에게 귀속된 경우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한다가 아니라 아니한다. 그럼 1억 2천 내고 끝나. 자, 들어가죠. 자, 28번. 자, 1번. 거주자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증여.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부담만 동생이죠. 증여세과. 수증자가 수증일로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제3자에게 양도한 양도소득세 합계 이거. 합쳤지? 1억 2천. 1억 2천이야 이거. 1억 2천. 비교과세 한다 그랬잖아. 자, 합계액이. 붙자 찾았어요? 합계액이. 증여자가 이제 형이죠?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보아 부담만 양도세 얼마야? 2억. 비교하는 거야, 비교. 그럼 적은 경우야, 큰 경우야? 지문이. 적은 경우는 양도세를 형 기준으로 계산하죠? 이 지문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한다. 그래서 형이 직접 한 걸로 가정해요. 본다. 적용한다. 맞죠? 그러나 클 때는 동생이 클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지문이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적을 때는. 자, 그 다음 2번. 5년 이내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수증자 동생이죠. 귀속될 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적용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거는 정상으로 보는 거야. 실질적으로 귀속. 포함한다가 아니라 제외한다. 답이 몇 번? 5번. 아, 답이 몇 번? 2번. 그 다음 3번. 부당행위계산 자산은 세법에 일개든 다 되는 거지? 모두. 다 모든 자산을 말하는 거요. 맞는 지문. 자, 그 다음 4번.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만 증여세는 어떻게 한다? 부과를 취소하고 사람이 밖에서 돌려줘. 환급된다. 환급됐죠? 이렇게 놓고 둘 사이는 뭘로 엮어버려?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로 엮여버리는 거야. 그래야 세금이 들어오니까. 자, 그 다음 5번. 우회 양도 부인에 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증여자. 증여자야.
되며 양도소득 계산식 그럼 증여자니까 똑같이 똑같잖아. 취득가액도 증여자 거, 장기와 세율도 똑같이 가는 거야. 증여자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자, 칠판 봐요. 자, 무조건 출제예요. 뭐를 위주로 공부한다? 2월과세 이거 위주로. 잘 봐. 공통사항이 딱 두 개밖에 없어. 다 차이점이야. 첫 번째 공통사항은 5년 이내에 팔 때. 5년 이내에 팔 때 공통사항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공통사항은 이쪽 비교합니다. 적은 경우. 적은 경우는 뭐다? 이해, 이해, 이해를 적용한다고요. 적을 때는 이해, 이해, 이해를 증여자 걸로 계산해요. 공통사항. 나머지는 다 차이점. 다 차이점이야. 자,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여기를 물어볼 때는 수중자. 여기를 물어볼 때는 증여자. 연대 납세 의무를 물어볼 때는 여기는 부당한 거래지? 있다. 이쪽은 없다. 다 달라요. 자, 잠시 쉬었다 하죠.